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 전주와 익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전주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갔었었죠. 특히나 전주 하면 역시나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전주 한옥마을인데 저희 이번 여행도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갔다 와 봤습니다. 특히나 한옥마을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인 경기선을 한번 둘러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양한 그런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던 적이 있는 전주 난장이라고 불리우는 근대화 박물관, 뭐 이런 데도 한번 들려봤습니다. 익산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스쳐가듯이 들려봤는데 그 중에서 익산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미륵사지죠. 그래서 이번에 미륵사지도 함께 돌아보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경기전과 전주 난장 그리고 미륵사지는 어떤 분위기에 어떤 장소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렛츠고! 전주 한옥마을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저희는 가볍게 한정식 느낌이 나는 한올밥상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뭐 정통 한정식 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가 잘 나오는 전주 스타일의 그런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후문 쪽에서 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차장에서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18,000원짜리 한올 정식을 먹었는데요. 저희가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뭐 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안쪽 공간을 배정을 받아서 좀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식사 퀄리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상 느낌으로 거의 18가지, 20가지 정도의 반찬이 나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경기전을 둘러봤어요. 사실 전동성당도 보고 싶었지만 지금 갔을 때 전동성당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둘러볼 수가 없었고요. 경기전 같은 경우에도 안에 박물관은 공사 중이었지만 내부는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경기전의 경우에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가 있는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초상화도 보시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대나무 숲이라든지 사진 찍을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사진을 꽤 많이 찍으면서 구경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해를 지내는 곳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시면서 제해를 지내는 사람들이 거처했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었던 장소 등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도 같이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곳이고요. 만약에 전주 한옥마을에 오셨다면 뭐 입장료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한 번쯤은 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은 듭니다. 전주 난장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예능에도 많이 소개가 됐던 곳이에요. 배틀트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그 서울촌놈? 이런 예능에도 한번 나왔던 전주 한옥마을 내에 있는 작은 근대화 박물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세대보다는 좀 빠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학교 다닐 때의 모습, 그 마을에서의 모습 등을 잘 재현해 놓은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또 보시면은 이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 7080 세대들이 가장 이제 몰입이 잘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서 구경도 하고 좁은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섹션 형태로 해가지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족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근대화 박물관이. 근데 그런 곳들과 큰 차별점을 두고 있는 편까지는 아니어서 만약에 근대화 박물관을 많이 가보신 분들이거나 하신다면은 굳이 일부러 찾으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익산은 전주에서 차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곳으로 최근 유네스코에서 도시 자체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명소로서의 그 가치도 충분하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는 미륵사지의 경우에는 이름대로 사지잖아요. 사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그 거대했던 백제시대의 유물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다 타서 없어졌지만 지금 박물관이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그때 모습, 그 당시의 그런 유물들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가치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백제시대 역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미륵사지에 오셔서 박물관도 돌아보시고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는 예전에 있었던 두 개의 석탑을 복원 중에 있고요. 이 복원 사업은 거의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걸 백제시대 때 어떻게 만들었지? 이러한 아름다움은 어떻게 갖추고 있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그 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걸 기초하여서 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그 탑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볼품 없을 수 있지만 역사적인 가치를 같이 생각하신다면은 이만한 장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익산에 오셨다면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와 익산 여행 함께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주 한옥마을을 저도 여러 차례 와봤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봤을 때 전주 난장같이 좀 특이한 곳이 있는 거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시는 분들은 전주 한옥마을에 겉만 보시는 게 아니고 안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저 갔을 때는 전동성당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진 않았어요. 제가 갔었던 그 초겨울이었거든요. 초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가지고 구경하는데 좀 한산하기도 했고 예전 느낌은 좀 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의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곳이니까 전주나 아니면 익산에 가셨다면은 한 번쯤 들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갔던 시절에는 거기가 입장료도 무료였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